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임대기간이 연장될 때 집주인뿐만 아니라 임차인 입장에서도 새로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새로운 계약서가 없으면 임차인이 이걸 할 수 없다는 기재부 해석 때문인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있었던 기재부 해석이 오늘의 주된 내용인데요. 일단 그 해석부터 보시면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라는 해석입니다. 자, 먼저 혹시 이 임차인이 왜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보는 거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죠. 큰 문제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 전세 사기도 사기지만 이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 때문에 임차인의 보증금이 피해를 보는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국가가 법을 바꿔서, 물론 예전에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미납 지방세를 볼 수 있긴 했는데 그 조건이 까다로웠거든요. 그래서 법을 바꿔가지고 더 쉽게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볼 수 있도록 바꿔준 거죠. 그게 바로 임차인의 집주인에 대한 미납 세금 열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해석이 나온 이 사례자의 질문이 뭔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사례자가 물어봤네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에 작성 없이,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작성 없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계약 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뭐냐면 계약서겠죠. 그런데 그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까 그 서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 거냐라고 물어봤더니 기재부가 뭐라고 답을 줬냐면,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없다라고 해석을 내려준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는 건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이해가 필요한 게,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하는 건 단순하게 집주인을 믿지 못해서만은 아닙니다. 뭐 최근에 전세 사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또 과거에 집주인의 미납 세금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 보증금이 피해를 보는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집을 구하고 싶고 조금 더 안전하게 본인의 임대 보증금을 지키고 싶어서 보는 거니까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보는 건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 법이 바뀌기 전에, 그때는 집주인 동의가 없으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임대 보증금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을 바꿔준 거죠. 조금 더 쉽게 집주인 동의 없어도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볼 수 있도록 바꿔준 거니까 이것도 집주인의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인 입장에서도 이렇게 법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그 계약 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계약 갱신 청구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렇게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계약 연장을 입증할 서류가 없는 게 과연 이 경우일 뿐일까? 그렇지 않죠. 더 있죠. 바로 묵시적 갱신. 이 묵시적 갱신은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두 달 전 사이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아서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연스럽게 연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할 수가 없죠. 입증할 서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묵시적 갱신의 경우에도 그럼 과연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건가? 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건 제가 차후에 좀 설명드릴 거고요. 그 전에 기재부 해석에 해당되는 그 사례자의 사실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서 왜 이때 집주인과 임차인이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까? 이걸 좀 보겠습니다.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해가지고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은 갱신됐고요. 다만 이때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쓰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이 담겨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그 법문상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뭐 굳이 계약서 쓰지 않더라도 뭐 서로 간에 보장받는 거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쓰지 않았던 겁니다. 사실은 필요한데 집주인 입장에서도 반드시 계약서 작성하는 게 좋아요. 임차인뿐만 아니라. 네, 쓰지 않았던 겁니다. 그 참고로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는 건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할 때예요. 법이 새롭게 바뀌면서 임대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할 때는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당연히 1,000만 원 이하는 집주인 동의를 얻어야 볼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앞서 그 의문사항이었던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차인이 계약 연장을 입증할 서류가 없기 때문에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묵시적 갱신과 비슷한 게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아니지만 재계약이지만 집주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증감이 없이 협의한 경우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 것도 아니고 묵시적 갱신도 아니고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했는데 그냥 뭐 전과 똑같이 더 계약하자 이런 겁니다. 일종의 재계약인 거죠. 이렇게 임대료 증감 없는 갱신의 경우도 새로운 계약서가 없다면 그렇죠. 임차인은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미납 지방세까지 언급하는 건 앞선 기재부 사례에서는 분명히 미납 국세만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미납 지방세까지 언급하는 건 뭐냐면 법에서 그러니까 법을 바꿀 때 미납 국세와 미납 지방세 같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 미납 국세를 볼수 없다면 입증할 서류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미납 지방세도 아마 똑같이 적용을 시키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그 말씀드렸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또 알아볼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임차인 입장에서 그 계약 연장을 입증할 서류가 없어서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미납 지방세를 볼수 없다면 전혀 아예 볼수 없는 거냐? 다른 방법이 없는 거냐라는 것과 그리고 왜 이게 법을 바꿔가지고 임차인이 정말 전보다 더 쉽게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볼수 있게 해준 건데 왜꼭이 입증할 서류가 있어야 되는 거냐? 이두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른 방법. 집주인의 미납 국세나 미납 지방세를 볼수 있는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요. 이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와 있습니다. 제3조의 7.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인데 여기 2호를 보시면 국세징수법 제108조에 따른 납세증명서 이제 이건
국세완납증명서입니다. 및 지방세징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납세증명서. 이건 지방세완납증명서고요. 이 두 가지를 제시해야 돼요.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그래서 세금 이렇게 잘 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다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미납 국세와 체납액의 열람 및 미납 지방세 열람에 각각 동의하면 납세 증명서를 제시하는 것과 같이 가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이 능하면 이렇게 납세 증명서를 떼가지고 보여주겠지만 이게 좀 능숙하지 않으면 그러면 내가 동의해 줄 테니까 임차인 네가 알아서 좀 찾아봐 이런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새로운 계약서가 없더라도 집주인이 이런 미납 국세나 미납 지방세를 임차인이 열람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주면 볼 수는 있습니다. 아예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동의해주면 볼 수 있다는 거죠. 다만 이제 이 법을 모르면 집주인분들이 동의 안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러면 좀 복잡하잖아요. 이걸 또 법을 설명해야 되고 이러니까 반드시 동의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 놓으면 이렇게 집주인이 동의해 주지 않을 때 그냥 임차인이 알아서 열람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빠르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새로운 계약서를 써주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차인 입장에서 참고하실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국세징수법 제109조 미납 국세 등의 열람에서 이렇게 쭉 열람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 동의 없이 집주인의 세금을 볼 수 있는 그게 2항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자 이게 이제 1,000만 원입니다. 보증금이 1,000만 원 초과하면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집주인 동의 없이도 1항에 따른 신청 그러니까 미납 국세, 미납 지방세들 이런 것들을 열람할 수 있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집주인 동의 없이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열람하면 세무서장이 바로 집주인에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이게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보고 싶다면 가장 먼저 일단 뭐 납세 증명서를 보여달라. 근데 그걸 제시 못하면 그러면 내가 볼 수 있게 동의해달라. 이걸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동의하지 않으면 그때 이제 동의 없이 볼 수 있도록 세무서장에게 열람 신청하는 거고 그러면 집주인 입장에서도 어쨌든 임차인이 본인에게 먼저 요구했으니까 뭐 납세 증명서 보여달라. 뭐 동의해달라 했는데 그걸 안 해가지고 임차인이 동의 없이 보는 거에 대해서는 기분이 안 나쁜데 어떤 말도 없이 대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 없이 만약에 집주인의 세금을 열람했어요. 그거를 세무서장에게서 그 내용을 전달받으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는 계속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이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도 본인의 권리지만 이런 순서를 지켜가지고 이게 안 됐을 때 그때 동의 없이 보는 걸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예요. 왜 이 기간 연장에 대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한 거냐? 법에 나와 있으니까. 지금 국세징수법 시행령 보고 계시잖아요. 여기 97조에 미납 국세 등의 열람 신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임차인이 집주인의 미납 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하려는 자는 어떤 서류를 첨부해가지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그 서류가 뭐가 있냐면 이거예요. 임대차 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뭡니까? 계약서잖아요. 계약서.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계약서를 제출하라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없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지방세 마찬가지예요.
지방세 징수법 시행령 보시면 제8조에 나와 있죠. 이렇게 집주인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게 적혀 있다 보니까 계약서가 있어야 집주인 동의 없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없으면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계약갱신 청구로 임대차 계약이 연장될 때 임차인 입장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는 이유 살펴봤는데요. 사실 임대차 계약이 조건이 바뀌면서 갱신되든 아니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되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면 새로운 계약서는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집주인 입장이든 임차인 입장이든 오늘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각자가 체크할 부분 잘 기억하셨다가 집주인과 임차인 간에 서로 피해를 보거나 얼굴을 붉히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